김문수 씨 혹시 아세요? 네, 알아요. 혹시 전그 경기도지사. 경기도지사였나? 네, 경기도지사. 옛날에? 예. 아, 경기지사였나? 아무튼. 아, 경기지사였나? 잠깐만요. 맞네,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. 맞죠? 네, 맞아요. 일단 이분의 성향과 운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아, 이분 요즘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아요? 맞아요. 그것 많이 때문에 여쭤보는구나. 시끄러워.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어떠한 이 강단이나, 이게 사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빨은 소리를 잘하는 분이에요. 아, 이빨은 소리 이빨은 잘한다. 소리는 잘해. 근데 그게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맞아. 내 생각이 맞으면 맞아. 이렇게 하시는 수 있는 분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. 운은 좀 어때, 운은? 운이요? 사실은 이분은 운이 거침없죠. 좋았죠. 근데 앞으로도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바람에 의해서 추풍 낙엽이 된다. 좀 떨어진다, 운이. 운도 떨어지기 때문에 내 위치나 자리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너무 이분은 자기 주관적이고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, 이렇게 보면. 사주를 봐도 그렇게 나와요.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관직에 오르면 어느 정도 나랏목을 크게 먹어야 되시는 분도 맞고, 근데 그뭐 어떻게든 나라에 대한 사상이나 이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너무 자기주의적, 내 생각이 다 맞아, 내로남불. 예,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운은 좀 추락세를 가졌어요, 이제. 근데 왜요, 이분? 궁금해서. 요즘에 시끄럽긴 하거든요. 아. 시끄러워서. 아, 이분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저는 근데 만나보진 않았었는데. 이분이 의리는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의리는 있어. 의리는 있는데, 쉽게 얘기해서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건드려도 발끈하는 분. 근데 그것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, 자기, 자신의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라고 보여져요. 이기주의다. 좀 이기주의가 많죠. 내가 하면 사랑, 남이 하면 로맨스. 아니지. 좀 이상한데, 이거. 아, 내가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. 아니,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아,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할수 있고, 내가 좋게 하면 남들은 더 좋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시기도 있는 거예요.